여기 친구들이랑 자주 와요? 네. 책만 읽으러 오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이야기하러도 와요. 여기 왜 자주 와요? 네. 그냥 이야기하는데 재미가 편해서.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들의 한글 공부도 진행되죠. 글 아래 글 받침 글 자 이어서 꽉 이게 뭐 잡는 거 많이 해놔 불어 보여줄 때 초대 실제로 할 때 또 주민들의 회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주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 이곳에 도서관을 만든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옛날에 이제 마을마다 당산나무가 느티나무였고 그 당산나무 밑에 이제 평상들이 다 있고 동네의 모든 소식은 다 거기에 가면 다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의미로 동네 사람들 누구나 와서 자기 고민도 이야기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이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느티나무라고 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동네 아이들한테 좀 든든한 버팀목 그런 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느티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느티나무 도서관이.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오시고 아이들도 편하게 오고. 4천여 명의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주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저 책만 모아 꽂아둔 도서관이 되기보다 지역 아이들과 학부모,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뭔가 분주해 보이는데요. 네. 언니야, 나중에 전화 할게. 몇 시간 올 거야? 11시 올 거야. 급히 자리를 떠난 사람과 맨날 나한테 일하는 걔가 붙여주니까는 남아서 고민에 빠진 사람. 무슨 일일까요? 아,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네, 여기 제 딸이에요. 둘째 딸인데 엄마는 일을 하니까 자기는 가고 엄마들이 이제 다른 아는 엄마들 우리 딸 오늘 일일 엄마 해주라고 오지랖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엄마가 이쪽 엄마가 엄마 아빠 뭐 없으면 어디 가거나 없으면은 오늘만 우리 지연이 엄마 좀 해줘 이래가지고 그 밥도 주면 밥 주고 뭐 이렇게 엄마들한테 데리고 있고 이런 게 많아요. 그렇게 맨날 오지랖 반성 오지랖 또 났네. 일일 엄마가 대신 열어주는 생일 파티라니 뭔가 더 특별할 것 같은데요. 테이블도 옮기고 풍선도 달고 파티를 위해 도움을 줄 일일 엄마들도 몇 분 더 오셨습니다. 네, 매주 많이 챙기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엄마들 마음이라서 그럴 거예요. 엄마, 예, 네, 그러니까 내 집처럼 내 아이처럼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얹어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좋은 걸 해주고 싶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일 파티를 하자는 이유가 맨 처음에 했던 이유가 다른 곳에서는 뭐 파티를 크게 해주고 하는데 우리 정작 우리 마을에서 그런 곳이 없다 해가지고 일하는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습니다. 자, 아버님. 아, 예. 어떻게 어머님은 안 보이시고 다른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일을 준비하세요? 아, 어머니는 일한다고 바빠서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어머님들이 다 같이 생각해 봤어요. 예, 예. 여기는 아빠가 아빠 보세요.